안녕하세요. 이밀령입니다. 네, 오늘은 밴딩법, 스쿱, 드랍, 뭐 업밴딩, 다운밴딩이라고 하는데 뭐 밴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밴딩이라 하면 그 기준 항상 기본이 되는 음정이 있습니다. 자기 앞, 입술의 앞, 연주를 할때 기본이 되는 앞에서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되는 압에서 떨어지는 음정, 피치가 떨어지는 음정, 뭐 한음이 될 수도 있고, 반음이 될 수도 있고, 뭐 3분의 1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나는 뭐 많이 끌어올리고 많이 떨어뜨리는 게 좋다 하면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살짝살짝 표만 나게끔 살짝살짝 이렇게 뭐 밴딩을 넣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곡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많이 끌어올릴 때도 있고 많이 떨어뜨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살짝 살짝 떨어뜨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기본 음정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음정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려주고 올려줍니다. 기준음에서 떨어뜨리고, 밑에 음에서 출발, 떨어진 음에서 출발해서 기준음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뭐 과하게 물어가지고 소리가 뭐 많이 흔들리거나 음정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준 음정까지만, 스쿱 밴딩에서는 기준 음정까지만 올라가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악보를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악보에 보시면 제가 하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하우라면, 자, 입술 한번 보시죠. 하우라면 일단 내가 우는 내가 기본적으로 연주를 하실 때 입모양 우 이렇게 입술이 좋아진 상태의 입술입니다. 하라면, 자 보십시오. 입술 하 하면 하, 자하 발음을 했을 때 입이 이렇게 좋아져서 호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 이렇게 발음을 하십시오. 하 이러면 입술의 힘이 풀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소리를 내는 순간 하이 상태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마우스피스를 최대한 작게, 좀 가볍게, 입술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마우스피스를 물어야 되겠죠. 자, 하 소리가 나는 순간 우하우 먼저 넥만 꽂아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스 보이시죠? 자, 먼저 스쿱입니다. 스쿱, 업밴딩. 입술을 최대한 풀어줍니다. 하로. 자, 여기 입꼬리가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 우 하고 당겨줍니다. 하우, 하우, 이렇게 당겨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일단 악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지금은 8분음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8분음표로, 원래는 8분음표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8분음표가 아니고, 0.2분음표 3박자짜리인데, 왜 악보상에 이렇게 표현을 했냐, 발음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반박자에서 빨리 끌어올릴 때 하우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하우 하우 하우. 자, 아시겠죠? 반박자일 때는 하우 하고, 한 박자를 끌다가 끌어올릴 때는 하우 하우 이렇게 되겠죠. 자, 반박자로 끌어올리는 연습. 일단 제가 육성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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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예. 자, 이제 악기 준비하시고. 준비. 하실 때는 좀 한숨 쉬듯이 하우 하우 호흡을 자 호흡량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하에서는 많은 호흡량으로 하 하시고 우에서는 호흡을 줄여줍니다. 원래 밴딩은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호흡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하우 하우, 하우, 이렇게. 아시겠죠? 예, 다음 악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악보에서는 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우, 따우. 자, 악보 잘 보셨죠? 자. 따우라는 것은 텅잉을 하실 때는 항상 혀가 먼저, 입술에 붙어야 됩니다. 아랫입술 쪽입니다. 혀끝이 아랫입술 쪽에 붙을 수 있도록 아랫입술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텅잉을 하시면 혓바닥 끝에서 한 1cm에서 1.5cm 정도 네. 1cm에서 한 1.5cm 정도 그 부분이 리드 끝에 살짝 텅잉이 되는 겁니다. 항상 혀끝이 아랫입술 쪽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형상 혀끝을 붙이고 따우 따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악기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길게 피치를 떨어뜨리겠어.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항상, 따우, 혀끝이 리드에 붙은 상태에서, 따우, 발음을 해줍니다. 호흡은, 먼저, 강한 호흡으로 부시고, 호흡을 조금 줄여주고, 따우, 따우, 예. 강약, 항상 이렇게 연주를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훨씬, 요 스쿱 밴딩의 효과가 큽니다. 일단 악보 보시겠습니다. 자, 세 박자 점 2분음표인데 제가 악보상에서는 이렇게 보시기 쉬우라고 자 8분음표 그 다음에 2분음표 이렇게 붙임줄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원래는 세 박자입니다. 자, 반박자로 봤을 때 따우 따우 네. 따우, 셋, 넷, 따우, 셋, 넷, 따우, 이렇습니다. 자, 먼저 발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따우, 따우, 혀붙이고, 따우, 혀붙이고, 따우, 혀붙이고, 따우.
와우. 네. 자, 이제 악기 준비하시고. 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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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운 셋 넷 다운